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오늘은 9월 2일 수요일 베델 신학 강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시각과 마음으로 이 복잡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신학 강좌입니다. 혼돈의 시대인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시각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신학 강좌를 통해서 귀중한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입니다. 작사자인 존 S. 브라운과 작곡자인 L. 브라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사를 보면 이들이 체험한 신앙은 참으로 깊은 수준의 신앙 고백임을 봅니다. 늘 마음이 편하다고 고백합니다. 늘 평안하다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진정한 평안을 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예수님이 오늘 이 찬송을 부르는 이 아침에도 바로 옆에서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4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에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쩌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바로 같은 아버지 밑에서 나온 형제들끼리 서로 반목을 하고 심지어는 그중 요셉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고 작정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비극의 모습. 우리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부모의 편애와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는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까 싶습니다. 그냥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은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자주 고발을 합니다.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하고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죄악의 극치를 달리는 이야기들은 아마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극치를 이 스토리가 보여줬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인간의 죄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인간의 죄됨을 설명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지만 한국의 IMF가 닫혔을 때에 이 동남아 한 나라, 제 기억으로는 필리핀에서는
다른 공장들은 다 문을 닫는데 이 공장만큼은 자꾸 세워지는 겁니다.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취재를 갔더니 이 공장은 무슨 공장이냐? 바퀴벌레를 대량 생산해내는 공장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나라가 이 아열대 지방에 있는 나라라서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참모들이 계획을 짰는데 우리나라에 이 바퀴벌레가 없으면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결정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바퀴벌레 100마리당 1불씩 주기로 하고 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바퀴벌레를 가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퀴벌레가 소탕되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오리라고 계획한 이 계획이 오히려 더 많은 바퀴벌레를 대량 생산해내는 일로 공장들이 더 들어서는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두 번 놀랐습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참 기발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놀란 것 반면에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저도 그 상황에 있으면 나도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생각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 앞에서 두 번 놀랐습니다. 정말 인간은 그 타락의 깊이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도 이와 같이 반목하고 자기 동생을 죽여 심지어는 팔아버리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실은 맏아들 르우벤은 그 사실을 알고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다시 요셉을 아버지에게 데려가 주려고 했는데 그 맏형이 자리를 빈 사이에 넷째 아들인 유다가 꾀를 냅니다. 죽여봤자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뭐냐? 지나가는 저 미디안 상인에게 우리 동생을 팔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넷째 유다가 벌써 이 형제들 속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드러나죠. 이렇게 운을 띄우고 바람을 잡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형제인데 피를 나는 형제인데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냥 상인에게 노예로 팔자라고 얘기해서 근사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유다의 모습이 더욱더 잔인하고 치밀하게 죄악을 꾸미는 모습 속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의 극치는 인간의 교만과 교활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큰형이 돌아와 보니까 동생은 팔리고 없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도 황당한 나머지 결국은 아버지에게 그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이 야생 짐승에게 먹혀 죽은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여기에 야곱이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하면서 스올에까지 지옥까지 내려가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식음도 전폐하며 슬피 우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이 형제들이 한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이고 불효한 죄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야곱의 가정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다, 넷째 아들 유다의 잔인함과 죄악된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내일 본문이 더 기대가 되죠. 이렇게 악한 가정이, 이렇게 붕괴된 가정이 어쩌면 이 창세기 37장 이후로 나타나는 이 요셉 시대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어디까지 떨어져야 다시 회복이 가능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 인간의 죄악은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짓는 잠재력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경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5분 안에 죄악을 대량 생산해내는 공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을 바라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이 붕괴되는 모습, 그리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 사이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최악으로 또 최하로 떨어지는 이 잔인한 죄악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처럼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경성하게 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의를 행할지언정 악을 생산해내는 공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과 그리고 우리의 보는 것들을 우리가 듣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경성하여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이 하루가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하고 계획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신학 강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